드디어 리바인 능력치 보세요. 와. 사스타도 하지메로 그즈야로. この拠点 아니 이건 少々汚れていますね. 청소부네요. 와 근데 에렌은 왜 저거 안 끼고 있어 복면? 아. それは重大な問題だ. 早急に取り掛かるぞ. 예, 리바이한테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죠. 결벽증이라서. さっき言われた場所掃除しておきました. 아, 見てくる. 次はここをやれ. 분명히 다시 하러 갈 걸요. 예상되지 않나요? まだ続けるのか. これが兵士の仕事かよ. おい, 에렌. 난다. 이럴 것 같더라. はい. お前掃除をなめてるのか. 塵が一つでも残っている場所で気持ちよく休めると思うのか. 먼지 하나도. 야 이건 좀. 一つ. 何もそこまで.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네. お前が掃討作戦に参加したとする. 巨人の生き残りが2、3匹なら 작전 성공도 이해를のか. 병장님. 예를 드신 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全て やり直せ.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걸 끼고 왔어요. 아하. 청소부로 갑시다. 너무 멋있어. 와, 황홀해. 아이, 구즈야라. 사사도 이것에. 자, 별표 8개짜리. 예. 자, 넘으러 갑시다. 야르소. 사테. 가자. 자, 여기는 에렌이랑, 예, 아르민 이후로 처음 왔죠.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응? 중식간에 끝낼게요. 리바이를 했으니까, 내가 리바이를 했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꼴은, 예, 절대 그 버벅이는 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의문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시작하자 이제. 아 근데 그 제가 미카사 할 때 얘기했다시피 그 리바이는 집중이 없습니다. 집중이 없어서 각성 게이지가 너무 빨리 깎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더 빨리 잡으면 된다는 거야. 보통 속도의 3배 속도로 하겠습니다. 나는 3배 빠른 자크거든. 빨간 자크야. 26,000. 와 데미지 하나는 개점이다. 이렇게 하면 32,000. 와 이게 바로 리바이의 데미지입니다. 미쳤어. 미쳐 날뛰고 있어. 어허, 잡힐 순 없지. 리바이인데 한 번도 잡히지 말아야죠. 자, 리바이가 애니에서 한 번이라도 잡히는 걸 보셨습니까? 아, 못 봤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단 거야. 야야, 버벅이지 말라고. 왜 이렇게 떼거리를 모여있어? 어, 1타 2피였어. 야, 이거 좋아, 이거. 운이 좋네, 운이 좋아. 일단 데미지가 너무 세서 그냥 막 해도 됩니다. 막 해도 다 죽어 그냥. 아하, 돌아가서 이렇게. 너무 세다. 지금까지 했던 캐릭이랑 거의 차원이 틀리죠, 데미지가. 물론 미카사 빼고, 미카사 제외하고. 아 그리고 그래, 리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죠. 그 리바이는 집중이랑 카리스마가 없어서 각성 게이지가 짧다는 걸 얘기해드렸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격력이 최상이에요. 예, 맥스라서 굳이, 예, 각성을 쓰지 않아도 센데, 예, 각성을 쓰는 이유는 역시, 예, 내구도가 무한이니까 쓰는 거고 데미지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리바이가 더 센 이유가 유대의 힘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스킬은 근처에 싸우고 있는 아군 병사들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리바이가. 그러니까 일단 리바이랑 같이 다니는 동료 4명 있죠. 지금 왼쪽에 BCCC. 예, BCBC. BYC. 근데 각성, 근데 거기에 각성을 쓰면, 예, 추가로 도와주는 4명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각성 게이지가 두 칸이니까 3명이겠죠. 예, 총 7명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 각성 도중에는, 예, 기본적으로 7명, 8명이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미니맵에 파란색 코딱지들, 예, 아군들 코딱지들, 얘네들도 근처에 있으면 포함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점점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리바이가.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데미지 하나만큼은 아무도 리바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카사조차도. 실제 하드모드에서도 각성 없이 거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캐릭 중 하나입니다. 리바이가. 그리고 리바이가 또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봐,
손재주 능력치가 그 2위 정도인 걸 알고 있어요. 1위가 아마 누구였지? 어쨌든 제주, 예, 제주 능력치가 있는데 제주는 높을수록 가스 칼날 내구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리바이는 하드 모드에서도 그나마 예, 그나마 다른 캐릭터보다 내구도가 조금 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각성을 거의 무한 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미카사도 좋긴 한데 리바이도 충분히 4기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데미지가 제일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하면서 하느라 너무 설명을 중구난방하게 했는데 즉 요점은 둘 다 4기라는 거예요. 미카사 리바이 하드모드 하실 때는 둘 중 한 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나 꽤 그 뭐야 말하면서 하는 그 실력이 꽤 많이 늘었어요. 내가 그 영상 처음 그 뭐야 유튜브 처음 할 때만 해도 게임을 하면서 그 멘트를 하는 게 정말 익숙하지 않아서 거의 뭐 멘트를 하지 못했죠. 예. 멘트를 하면 예, 게임 실력이 하향되고 멘트를 안 하면 게임 실력이 상향되는 대신에 조용해지고 어쨌든 긴급 나왔어. 한 방에 끝낼게요. 좀 더 강하게 끝낼걸. 12,000밖에 안 나왔네요. 자 여기 보스가 감옥거인이었죠. 좋았어 가자. 자 이번 감옥거인은 바로 죽이지 않을게요. 모든 사지를 다 절단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부터 오른쪽 잠깐만 있어봐. 몰라 바다 한순간이야. 예 굳이 예, 음향탄이 필요가 없네요. 끝이다 이제. 아이고 청소부 리바이 멋있어. 어떠냐 괴물아. 리바이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통 모드를 한 번 더 할게요. 충분히 보여드리고 하드 모드로 가겠습니다. 예, 이 시점은 거인 시점. 똥같이 더럽대요. S는 당연한 거고 자유의 날개 리바이 스테이지 야르소. 아 여기는 미카사로 했던 곳이죠. 그렇다면 네, 미카사랑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들의 선택이다. 따불지 마라 한낱 거인 주제. 자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일단 각성 게이지를 부인물로 모으지 않고 일단 직접 예, 잘라서 거인을 구축해서 직접 모아서 한번 씁니다. 써서 예, 각성 게이지 한 칸을 일단 모으는 거죠. 자 두 번만 더 하면 돼요. 자 한 번 더. 내 절이 아니구만. 아라쿠쿠에! 자 이제 각성으로 충분히 놀아준 다음에 각성 금방 끝납니다. 집중이 없으니까 자, 충분히 놀아주고 바로 부인물에 해서 두 칸을 모으러 가죠. 아하 너 아 이러면 안 된다고. 리바이라고 잘하라고 제발 좀. 야 어디 도망가. 끝까지 쫓아간다. 와이어가 달린 이상 끝까지 쫓아갑니다. 지구 끝까지요. 너무 빨리 끝나죠 미카사에 비해서. 각성이 이거 패치를 해야 돼. 솔직히 리바이도 집중 줘야 돼. 리바이는 집중뿐만이 아니야 카리스마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리바이죠. 인류 최강 아닙니까. 인류 최강답게 그 정도는 줘야지. 하라오쿠쿠에. 저게 무슨 뜻이지. 배를 뭐하란 뜻이죠. 하라오쿠쿠에. 배를 갈라라 이런 뜻이 아닐 거고. 예, 제가 그 일본어를 조금 하지만 예,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가.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언제나 예, 한자 사전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언제나 일본어 공부가 된다는 거죠. 게임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와, 아직까지 맞네요, 밑에. 그렇다. 그렇다면, 자, 이 모든 걸 1분 안에, 1분 안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다음은 너. 자, 이제 느낌표 코니를 구하러 갈게요. 또 각성 게이지를 채워야죠. 예, 한 번만 더 채우면 풀입니다. 풀, 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집중이 없는 캐릭터도 각성 시간이 꽤 깁니다. 그나마 자, 꽤 많이 각성 지속 시간이 꽤 많이 길어졌죠. 충분히. 예. 아, 그래도, 야, 그래도 빨리 깎인다. 아르민! 자, 여기를 제가 많이 해봐서 어디 나오는지 다 알고 있죠. 자, 여기 아르민 잡고 나면, 아, 잡은 게 아니야. 도와주고 나면 뭘 잡아. 아르민을 왜 잡아. 예, 도와주고 나면 저 오른쪽에 또 생깁니다. 구원 요청이 생겨요. 나는 알고 있지. 맞죠? 저기 오른쪽에 생기는 거. 데자뷰인가? 나 똑같은 말 미카사 할 때도 했던 것 같아요. 모블리트구나. 그렇다면 모블리트를 저 메뉴에 있는 C, 예, C급을 엑스트라를 모블리트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1분 지났다. 1분 한참 지났어. 1분은 무리였습니다. 아무리 리바이라도. 그래도 전부 육살 하고 있어요. 아, 육살이 아니라 살육.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말이 자꾸 꼬여. 네, 반대로 말하고 있어. 너시다, 바케모노. 얌전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살을 잘라낼 수 없으니까. 그 살을 자르러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도 감옥거인이에요. 우리 감옥거인 너무 자주 만났죠? 일단 빨리 끝내. 아, 한방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러면 여성용 거인은 너무 못 만났죠. 저 리바이를 할 때 여성용을 한번 갈게요. 그 조사 그 미션 말고, 예, 조사 미션 말고 메인 스토리, 우리가 예전에 했던, 예, 메인 스토리에서 했던 거, 거기를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바이로 플레이 해본 적이 있었죠.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아, 진짜 진짜 얼마나 차이 날까 궁금한데. 순식간이었어. 제가 화질을 위해서, 예, 자막을 넣지 않을 거니까, 전투 중에는 자막을 넣지 않을 거니까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건 제가 말로 해줄게요. 방금 전에 뭐였냐면, 이걸로 끝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이놈들에게 어울리는 죽음이다 라고 하네요. 어울리는 비참한 꼴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왔습니다. 그때 그 난이도 그대로. 자, 메인 스토리 여전을 거인. 자, 얼마나 차이 날까요? 최대한 가지고 놀기 위해서 음악탄은 쓰지 않겠습니다. 오, 제로 개긴다? 아니군요. 뭐시나 했었겠까. 와, 그때랑 완전 딴판이다. 에, 노노노노노. 야, 너무 쉬워졌어. 그렇다면 칼날 던지기로. 뭐지? 칼날 던지기로 끝내라고. 안 맞... 에? 어, 맞은 모양입니다. 뭐가 느려. 예, 칼날 던지기를 제가 잘 안 쓰죠. 이번에는 여기 왔습니다. 초대형 왔습니다. 재밌게 놀아보자가. 제가 스토리 모드에서 초대형이랑 싸울 때, 그때 크리스탈을 했었죠. 그때 제가 했던 말, 리바이로 올 걸 그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다, 이 거인놈들아. 그래서 왔다고.